늦을까 봐 일찍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좀 땡땡 부었어요. 라면 먹으러 왔는데 몇 시에 왔니? 방금 왔어요. 방금. 쌩얼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라면 먹으러 왔어요. 네. 와서 라면 먹으려고. 6시 시작이에요. 아, 근데 군치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한50% 됐어. 50%. 어제 술안 먹었어요, 저. 생얼 아니고 50% 됐어요. 조금. 술 안 먹었다고. 오늘은. 어떡해. 가서 마저 하고 와요? 이거 이렇게 냅두고 가도 돼요? 아, 저 라면 먹으려고요. 아, 왜 같이 먹자? 미역국. 아니요, 저는 라면이 땡겨요. 라면 먹으라 그래. 근데 화장 좀 하고 올게요. 두부찌개도 시켰지롱. 냄새야 꼭 다르르 가끌리. 종이가 앞접시 좀 두 개만 주겠니? 물도 좀 부탁할게. 종이 밥 먹었어? 먹었다고 하겠지? 안 먹겠다고 하겠지? 먹지 마. 집에 가서 먹어. 만보 걷고 만 칼로리 먹고 형답다. 만 칼로리 아니거든. 형님 식사하세요. 순두부찌개. 그거 종호야, 그 화면 보고 의자 배치 나 있는 거 감안해서 그거 공간 비워주고 해줘.
형님 오늘은 배달 빨리 왔네요, 키키우. 빨리 왔어. 다른 데서 시켰구나. 막 대부님이 있어서 막 든든합니다. 아, 뱀이 쿠폰 만 원 안 썼네. 잘 먹겠습니다. 식사식사기 있나요? 오. 굿굿. 미역국 한 스푼. 순두부찌개 한 스푼. 은비야, 그 볼링 칠 때 옷 이쁘더라. 아, 그거요? 그거 만들었어요. 사이즈별로? 그거 중요한데. 얘 마크도 넣었어요. 잘했다. 아, 야무지게 드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맛있어. 은비야, 최군어 해석해줄게. 내 사이즈는 응? 야, 나도 한번 볼링 하자. 촉촉이도 볼링 잘해, 은비야, 알아? 촉촉이 볼링 잘해. 그래도 대표님이랑 볼링 하고 싶은데. 그래, 날 잡아서 하자. 제가 얼마 전에 뭐 하시냐고 보냈는데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내 일정이 있지. 내가 노냐? 당연히 일정이 있지. 내가 뭐 동네 개백수도 아니고. 대표님 너무 바빠요. 나 바쁘지. 미리 섭외해야 돼, 나는. 네. 나는 거의 스케줄 거의 네. 2주 전부터 나와. 아, 2주 전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 맛있다. 보통 시상식 3부 MC면은 현장 몇 시까지 가면 되죠? 3부니까 9시 시작일 것 같고. 근데 시간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보통은 몇 시 콜이었지? 뭐 4시? 리허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허설 시간에 맞추는데 대부분 5시?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아, 방송을 켜야 되나? 나 이번엔 키기 싫은데. 근데 그 여자 MC분은 그거 찍을 것 같아. 그 유튜브 브이로그 형식 그런 거. 왜냐면 시상식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날은 그냥 방송이 치죠. 따로 치지 마. 왜냐면 키면 또 인터뷰하러 가야 되고 이래.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터뷰 안 왔을 것 같아.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우리 애들한테 집중하자 이번에. 황교? 간 김에 쪼꼬 좀 먹어야 해. 대표님 안녕하세요. 내 건물이 다르고. 그래? 옛날 거이랑 또 옮겼어. 광민선님 맞는 것 같네. 맞은편 건물이랑. 맞아. 나 갔었어. 아, 나 엊그저께 집에 갔는데 도둑 든 줄 알았잖아. 집이 존나 깨끗해가지고 청소 아줌마 왔다 갔는데 술 처먹어서 도둑 든 줄 알았어. 집이 존나 깨끗해서.
요즘에 도둑 거의 없죠. 옛날에 도둑 많았는데. 블랙박스 막 CCTV 많이 없을 때 옛날에 막 대도 뭐 재벌집만 터는 막 평창동만 터는 있었잖아. 우리나라 말로 도둑 하기 좀 힘들지. 나라는 좁은데 사람은 많고 카메라가 사람보다 많을걸 이제 CCTV가? 맞죠? 블랙박스가? 사기꾼이 많아? 우리나라 범죄 1순위가 사기인가? 사기 같네. 사기가 많죠. 사기꾼의 나라.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액이든 아니면 큰 금액이든 사기 당해본 적 있죠? 한 다들 봐봐. 맞네. 와, 저 정도면 거의 진짜 사기 공화국이네. 중고나라. 어디 가서 먹어? 화장 안 했어? 아니요, 했는데. 여기서 먹어. 그래도 카메라 좀 돌려. 아니야. 야, 그래도 씨, 스트리머가 화면 앞에서 먹어도 먹어야지. 너 최근에 들어오고 나서 이번에 처음이지? 큰 컨텐츠. 네. RGB요? 너 RGB 전에 뭐 했냐? 겜방이요. 아니, 겜방은 나도 알지.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 대형 콘텐츠냐? 아, 대형 콘텐츠. 어. 네, 아무 뭐 안 했어요. 학교? 학교는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장기간 콘텐츠는 처음이에요. 그렇지. 들어오기 전에 뭐 했냐? 겜방이지라. 아, 전체 화면하고 우리 조그만 걸로 내려줘. 네, 너도 그거 나와야 돼. 내 거 콘퀘스트. 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진짜 콘퀘스트 보다가 겜방 키니까 말을 계속 그렇게 조용히 하게 되더라고요. 겜방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자, 왜 라면 먹냐? 나 라면 좋아하냐? 어, 라면 땡겨가지고. 그러면 일로 이거 닭갈비 좀 먹어. 그럴까요? 이게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미역 안 좋아해? 네. 미끌미끌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네. 푸석푸석한 거 좋아해? 네, 저는 뻑뻑한 거. 뻑뻑한 거? 치킨도 뻑살. 근데 네가 말하니까 약간 왜 이렇게 음탕하냐? 왜, 네? 왜, 왜, 왜? 아니, 튀겼어요. 맞어? 아, 단순해. 먹으니까 행복해. 아, 여러분도 왜 이렇게 단순해 나? 인간이 좀 밥을 안 먹고도 좀 행복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먹을 때 먹어야 돼요. 최고의 욕구는 여러분들, 나는 배변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변욕. 근데 배변도 먹어야지 배변을 하잖아요. 그럼 식욕이 먼저 아니에요? 봐봐, 잠은 이틀 안 잘 수 있잖아요. 밥도 3일 안 먹을 수 있거든. 배변은 한 시간도 못 참잖아. 네? 변도 일주일 안 날 수 있다던데. 아니지, 안 나오니까 참는 거지. 나오면. 잠도 졸려야지 수면 욕이지. 밥도 배고파야 식욕이고. 왜 맞는 말 같지? 그럼. 아니, 성욕도 하고 싶어야 성욕이지. 어, 성욕은. 그쵸. 저는 식욕. 식욕? 네. 식욕. 밥은 진짜 배고픈 건 못 참겠어요. 노인데도 똑같나?
여러분들 나이 먹고 노인데도 똑같나요? 배고프면 막 아 막 똑같나요?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막 식욕 없어진다 그러고 막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막. 대표님 옛날이랑 좀 달라요? 모르겠는데 근데 좀 더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옛날에는 그냥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도 상관없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거저거 살면서 먹어보다 보니까 이거저거 땡겨. 맞아. 그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옛날에 그냥 배만 채우면 됐는데. 나 진짜 옛날에 나 자취 오래 했으니까 난 고추장에 밥도 많이 먹었어. 저도요. 그냥 밥 그때 햇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 해먹는데 밥에 딱 별거 없으면 고추장 아니 뭐 김치 있으면 김치 넣어가지고 그냥 볶아먹고 그냥 그때 탄수화물만 채우면 됐었어. 우리 저는 술안주로 햇반이랑 쌈장 먹었는데 그건 미친 거 아니야? 술안주로 햇반을 먹는 거 아니 막 옛날에 돈이 없을 때 그럼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술 사 먹을 돈은 있어? 아니 술을 먹어야겠고 안주가 없으니까 나 그 정도까지는 아 그래서 청양고추랑 김치랑 햇반이랑 그렇게 먹었어요. 너 술 일찍부터 먹었니? 전 20살 때부터 먹었어. 진짜 딱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 30일 중에 31일을 술을 먹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좀 많이 먹잖아요. MT 같은 거 하고. 너 전공 뭐라 그랬지? 윤리교육. 아 맞다 교육. 윤리교육인데 술을. 진짜 술 많이 먹어요. 거기가 진짜 제일 많이 먹어요 술. 뭔 소리야? 땡 소리 뭐야? 오? 저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어 저거 그거다. 고양이들, 강아지들 이렇게 하는 거. 걷는 줄 뺏구라. 실... 실대형 왜? 몰라? 네, 다 주셨어요? 네. 저 밥 먹어도 돼요? 질투에 신었네. 맛있겠다.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네? 차에 빵을 두고 왔어. 차 가져왔어? 응. 차에 무슨 빵 두고 왔어? 저 맥도날드. 안녕하십니까. 이쪽 왔네. 안녕하세요. 어이. 조용했냐? 안녕. 이쪽 왔냐? 못 보던 옷이다. 안녕하세요. 못 보던 옷이야? 이거요? 아니 내가 작년에도 입고 다녔는데. 뭐야 뭐 안에 뭐야 야 근데 감기 걸렸냐? 네? 아니요. 왜 마스크 했어? 그 뭐 아파서요. 너 샵 갔다 오지 않았어? 뭐야? 와 뭐야? 응? 근데 대표님 오늘 팀 어떻게 짜요? 잘. 대박이네. 근데 언니 그게 나은 것 같아. 뭐가? 눈화장. 아니 눈화장. 어, 주연이 이뻐졌다. 이게 난데 난데. 화장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예쁜데? 화장 안 했다고요. 야 조연이 그렇게 마스크 하고 딱 눈만 보이니까 존나 이쁘다. 열쇠 미녀네. 안녕하세요. 화장 안 했는데. 조연이도 시집 갈 때 됐네. 감사합니다. 시집 갈 때 됐어 우리 조연이. 오실 분. 벤츠 회장님이랑 결혼해라. 혹시 오실 분.
뭐야 순서야? 어. 몸빵이야. 아까 봤잖아. 뭐야 그거? 이거는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빵 돌아? 햄버거야? 아니 원래 집에다 시켰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프라다 선물해준 손승아야? 아시보기 봤는데 아직은 이직이 치킨 맥너겟이네. 어 맞아요. 조연이한테 프라다 선물해줬어? 아 생일 선물로. 아이고 너는 못 받아. 네 생일에 조연이가 프라다 해줄 것 같아? 아하 프라다 안 해주죠. 생일이나 프라다를 해줬어? 아니 근데 언니가 나 엄청 챙겨줬어. 내가 한 컨텐츠 다 나왔잖아 언니. 어 맞긴 해. 너 어. 너 생일 언젠데? 응. 저는 여름이에요. 이거 먹어도 돼요? 내년이네. 먹어 뭔데? 아 맞아 여름. 순두부찌개? 네. 먹던 건데? 누가 먹던 거예요? 나. 먹어도 돼요? 뭐 안 더럽냐? 왜요? 아니 뭐 깨끗하게 먹긴 했어. 그냥 먹어버리죠. 그래? 땡큐 땡큐. 아 맛있다. 아니 들어와서 먹어. 이거 깨끗하게 먹어. 네. 김치도 먹어. 와우. 맛있어. 안녕하세요. 근데 먹던 공깃밥은 좀 그러니까. 이거 먹어. 어, 이거. 근데 찌개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크나스는 아니야. 몰라. 아니 아직 뜨끈하고 너무 맛있는데? 커피 찌개 비율 좋네. 맛있어요. 아하, 나비 오빠 얘기 금지. 왜? 근데? 아니 오늘 응. 여기 오기 전에 예순 탐정하고 왔거든. 응응. 와 못 봤어. 근데 내가 옛날에 방송했었을 때. 아 봤어? 아니. 시청자 오빠분이 계셨어요. 아~ 너 걸렸어? 그래서? 아니 들어봐. 아까 너 지금 만난 사람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안 걸렸다고. 아, 안 걸렸어? 아니, 걸렸다 이러네. 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뭔 소리야? 뭘 꾹꾹 숨겨 안 들키게 알겠지? 웃기네 진짜.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해요. 정한님 정한님. 안녕하세요. 정한님. 그래서 밥 먹었어요? 아니 저도 아니 저 응.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왜요? 가져왔어요. 뭐? 아니, 아 밥을 어디 신입이 된다고? 집에서 밥을 먹냐고 서초에서 먹으라고. 아 갬방 키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은비 언니가 진짜 잘하긴 해. 아 진짜 맞는 진짜. 말이네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네. 빨리 왔어요. 저 진짜 대표님 도착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좀비처럼 나오거든요. 언니 근데 맨날 일찍 오더라. 나? 응. 근데 솔직히 좀 늦을까봐. 근데 이 시간대가 진짜 피크로 막혀가지고 아, 오면 점이... 빨리 와야 돼. 맞아 맞아. 점점 막혀. 아 맞다 이름표. 맞다. 아 내 이름표를 잃어버렸었는데. 맞네. 지금 신입들은 다 있는데 있긴 한데. 어, 나 찾았다. 이름표 까먹을 뻔했다. 다행이다. 이름표 찾았어요? 맛있어. 근데 28명 진짜 많긴 해. 맞지? 대박이다. 제일 많은 거래. 역대급으로? 응. 어, 나 근데 이 신입분들 처음 봐. 진짜? 근데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이지. 나도 처음 봐. 언니 처음이야? 어. 너는? 나는 정아 언니만 한 번 봤어. 우리 봤어. 7개 20을 근데... 우리 하인이랑 먹었다. 맛있는 거 먹었네? 됐다. 사이즈요? 아니 왜 볼링 안 나? 아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 나 나가고 싶다고. 어디 휴가 내래? 아니 진짜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언니? 어디를 주어를 특허해? 볼링 나도 하고 싶어. 볼링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신입 근데 3대3 괜찮았어? 방송하기에? 너무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 내 1대1도 해봤는데 3대3이 제일 재밌어. 진짜? 2대2는 좀 약간 모르겠고 내일은 RGB 때문에 RGB 딱 끝나고 나중에 왜? 아니 조연 언니 한마디 때문에 굿바이스나 이러잖아 지금. 잘 가라. 또 하필 또 생일도 여름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걸 사는 거지 앞에 거. 근데 그 유니폼 같은 거 합칠 거니까 좀 멋들어. 그쵸, 그쵸 언니. 뿌듯하네 또. 왜 안 나왔냐고. 다른 사람들 거 다 나와. 아니 언니가 새벽에 아니 새벽 5시에 유니터 자고 연락을 하면 어떡해요. 새벽 5시에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있어. 그 볼린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리고 엄청 빨리 찾잖아. 맞아 맞아. 뒤늦게 보니까 내가 겐토 갔어 겐토. 응. 나까지 하면 홀수길래 너무 아 딱 짝수를 맞췄구나 하고. 근데 애들 말 안 했지. 진짜 찐으로 재밌게 쳤어 애들. 진짜 헷갈릴까봐. 근데 에버랜드 몇 나오는데? 그러니까 못 쳐도 언니 이게 어떻게 밸런스가 맞더라고? 아, 그래? 응. 아니 언니 엄청 잘 치던데? 아. 바로 미션 들어오니까 바로 스트라이크 쳐버리던데? 아 리피는 야 우리랑 비교하면 안 돼. 쟤 프로야. 아이. 진짜. 에이. 랄란 언니도 잘했어? 근데 랄란 언니는 좀 쉬어가지고 그렇고 하면 잘할 것 같아. 아, 대박이다. 언니는 갑자기 오자마자 공 뚫었어. 공 뚫은 게 뭐야? 공을 새로 맞췄어. 새로 샀어. 응? 갑자기 아니야 그 가져온 공이 너무 오래돼서 갈라진 거야. 그래서 새로 샀어. 야 랄란이 요즘 표정 좋은가 보네. 그니까. 랄란이 요즘. 요즘 날라댕겨 아주. 바로 사더라고. 돈이 못 파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볼링도 비싸잖아 근데. 볼링비? 근데 사야 그거 다시 넘자 아니야? 응. 넘었지. 내 말이 지각비 걷자. 야 빨리 그거 도축해. 안 되겠다. 저번에. 아 안 되겠다. 사자 후 한번 날려 혼순아. 아 나 배불러. 어 이거 땡겨. 아 여기서 드세요. 어 언니 여기서. 배불러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세요? 택시인데요. 저희 5시까지 아닌가요? 지금 방송 중인데요. 제가 아까 3시 반에 3시 반까지 오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곳은 한 팀만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거는 봤는데 그거는 그 세 글자 팀이었잖아요. 네 글자 팀은 5시까지 아닌가요? 뭐라고요? 안돼 안돼. 아 그래요? 아니 스피커를 안 하는 게 이거 스포여가지고. 아니 스피커를 원래 스피커를 하다가 언니가 얘기를 좀 슬쩍 해버려가지고 바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목소리 바로 친언니 유진영이라고 합니다. 끊으세요. 네. 네. 뭐야 왜 안 돼? 아니 5시 반으로 바뀌었대. 응.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카톡에 얘기했대. 어떻게 하네? 아까 3시 반에. 허허. 근데 늦는 사람 한 명이 있어서 그 한 명 때문에 30분을 늦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이거 쌀국수야 쌀국수. 아, 먹을래? 아. 응. 어 먹어. 야 너 이런 일 좋아하는구나. 난 환장하지. 아, 아니 그때도 같이 하이디라고 같이 먹었거든요. 먹어. 진짜? 근데 많이 불긴 불었다. 아. 아니 나는 너도 방금. 우리 5시까지잖아 이래가지고 5시까지 오는 게 맞나? 학생들이 생겼는데 아닌 거지? 아니 아니야. 전체 합방은 6시부터고 그 5시 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있어 그런 게 10분 전에 와야 되지 원래는? 아니지 신입은 1시간 전에 와야지. 아 맞아? 응 여기 묻히고. 아 그래? 묻었어? 고춧가루 아 그래? 혼순아는 이제 신입이 아닌가요? 야무지게 묻었는데 이따 먹으려고? 아닌가 봐. 혼순아는 이제 신입인가요? 신입이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아니 주연 언니 저 오자마자 텃세 부렸어요 저보고. 텃세 부리면 안 돼? 선배가 나. 아 죄송합니다. 언니 왕 언니야. 제일 속절하고. 뭔가 내 편 들어줄 것 같아서 대답을 했는데 제일 무서운 텃세 부렸어 혼순아?
대우 똑바로 해. 자식. 아 그렇구나. 역시 주위를 잘 살펴야 돼. 맞아. 뭐야? 쌀국수, 쌀국수. 아 대표님 뭐 도와드려요? 대표님 뭐 도와드려요? 아니요. 먹어. 진짜 먹어도 돼? 나 밥 못 먹어. 진짜? 밥 먹어도 돼, 밥. 진짜? 대표님 이거 밥 안 드실 거죠? 어. 그래, 그 앞에 줄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못 먹어가지고. 원래 밥 먹지 못 먹어. 근데 이거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져가지고 대표였거든? 안 불었어. 내 인생의 세 번째 살국수야. 응? 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시켜 먹어. 쌀국수와 맛있긴 해요. 쌀국수 좋아하세요? 에? 쌀국수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긴 하는데 한입 하실래요? 아 방금 라면에 먹었어. 아 누가 언니야? 둘 중에? 이거 있어, 똥아치 종호야, 작은 라면 크게 저 97. 아 97? 네. 아 그럼 저 97구나. 아 한 살 차이. 누가 언니지 그럼? 그러면 어? 내가. 아 그래? 누가 언니지는 뭐야? 살짝 통통이구만. 편하게 언니라고 해도 돼. 어? 응? 어? 어? 아, 나한테 말고. 어? 은비 언니한테. 아. 그래. 너 그걸 왜 너가 말해? 뭔데? 정아 누나 체간에 들어갔구나. 화이팅 누나. 오,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뭔데 말해? 그러니까. 아,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 아, 어, 진짜요? 우리 서로 편하게 하자. 아, 그래. 근데 빠르냐? 어, 저, 그 2월. 오! 7, 2월. 어, 그럼 팡언니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 양, 팡이랑은 동갑. 팡이랑은 동갑. 응. 근데 팡이 나랑 동갑. 어, 우리 친구? 너 족보브레이커야? 아니, 팡이가 안 그래도 그 말을 하더라고. 어, 맞아, 자기가 맞아. 최근에 족보를 다 꽈놨다. 맞아. 그래서 너가 들어오면은 97이니까, 게다가 빠른 97이라서 너 되게 애매할 거다. 야, 돌려놔 이랬더니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아, 그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친구해. 어, 진짜? 어. 그래, 하자. 어? 그럼 저거는 조이에 있었어? 조이에 있었어? 조이 187? 어. 어? 아! 조이 187에 있었어? 네. 어떻게 알았어? 어? 왜냐하면 루이쌤 따라갔잖아, 로브아로. 팡이가. 네. 내가 원래 조이 아니었거든. 어? 아, 그거 같기도 하고. 그치? 어? 아니, 3층에서. 어! 내가 조이 다녔어. 조이 아, 다녔어. 아, 그거 같아! 조이. 근데 팡이랑 선생님이 달랐어. 맞아. 근데 이제 팡이가 루브아 가면서 나도 꼬셔가지고 나도 루브아 가서. 아! 그래서 조이 안 가. 아니, 미용실 손님이었네. 아니, 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난 학교 다녔지. 작년부터 다녔으니까, 조이. 아~ 작년에 있었어? 아니, 근데 그 헤어팀이 2층이고 메이크업이 3층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마 그 저는 바빠가지고 헤어팀에서 왔다 갔다. 근데 본 것 같아. 근데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 스쳐 지나가게 보았을 것 같아. 대박이네. 헐 대박. 고객님이었네. 대박. 제가 미용했었거든요. 아 미용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미용하다가 BJ가 하고 싶었어? 어 그러게. 아 근데 신동생이 BJ인데 하는 거를 같이 좀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서른 되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간두고 올인. 오. 근데 루비야 왜? 아, 너무 조커처럼 여기에 이렇게 묻히고 너무 초면인데 이렇게 닦아주길 바랬어. 닦아달라는 거였어. 미안해. 아 센스가 너무 스킬이란 말이야 이거. 나 화장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먹네. 고마워. 야 너도 너 아니 예뻐 봐. 아니 무슨 태가다 멤버들인가. 우리 안녕. 안녕. 우리 왔다. 하이디라고 친구. 아 뭐 친구야. 도희 언니. 여기 앉아 도희야. 언니 여기가 나와. 아 그래? 밥은? 나? 밥 안 먹었지. 어 이거 먹을래? 어. 지금 다 미생물 걸들이 한 명씩 붙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다들 다 뭔가 돌려먹고 있어. 안녕. 그럼 젓가락 하나 가져와. 응. 나 그래 라면 먹을래. 아 그래. 근데 진짜 여기 라면 나. 먹으러 온다? 오, 근데 뭐가 없네요. 맞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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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완전 귀엽지? 태미랑 신민이 훨씬 얼굴이 무섭다. 맞아. 언니 얼굴 작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아싸. 이거 공격률. 아니 근데 오늘 밥을 못 먹긴 했어요. 왜? 늦게 일어났어? 아, 나 봤어. 나 오늘 털리는 거 봤어. 나 오늘 오전부터 샵에 갔다 왔어. 아, 머리 보니까 샵 갔다 온 거 같은데 왜 지금 털리고 있지? 아니 샵 갔다가 이제 아 조금 기절하고 이렇게 좀 졸린데 갑자기 집에 누군가가 쳐들어온 거지. 알고 보니까 잠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서? 보일러실에서. 에? 보일러실에 잠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어제부터. 진짜로. 아 진짜? 어. 아니 같이 있었어? 어제? 아 나는 같이 있는지 몰랐는데 언니들이 창문으로 왔다 그랬어. 근데 이거 진짜 찐으로 하거든? 언니 나중에 한마디만 던지면 돼. 뭐? 아 예순 탐정? 아 털어볼 테면 털어봐. 아, 그 방송에서 건데? 얘기하면 쥐닥치는 거야 바로. 아 무서운 동네네. 아니 아침부터 너네 집 털리고 있길래 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재밌게 보긴 했어. 그 전남친 편지 보니까. 아 전남친 편지가 아니라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뭐 콘서트에서 어, 볼. 그냥 예린 언니가 그걸 찾을 줄 몰랐거든. 근데 콘서트에서. 나 얘기가 나 준호야. 아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 쪽지가 있었다니까. 이거 이거시거든. 아니 쪽지를 봤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아 다시 보기 봐주십시오. 예순 탐정 나도 했었거든. 어 언니 뭐 나왔어?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나오면 그냥 다 남자로 다였던데. 순지 언니가 거의 망상 그거야. 망상 순지였어. 맞아 맞아. 아 내가 아이스크림을 이제 두 개 더 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 혼자서 다 먹은 양이 맞습니까? 남자랑 먹었네 하면서 막 맨날 그랬다니까. 그럼 이제 옷방이들도 한 편이잖아. 어, 와, 단합해. 겁나 단합해. 어, 도희, 아 도희가 저 정도 먹을 리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와, 아니 첫 빡딱 아니었구나. 뭐가? 예순 탐정? 어. 당연하지. 예순 탐정은 지금 역사적인 컨텐츠예요. 예순 탐정은 처음 봤어. 멤버들 집을 털어라. 정아도 집 공개 가능? 나는 불가능. 불가능이야? 아 이유가 있네. 아 있네. 내가 오늘 좀 배웠거든. 왜? 배웠어. 내가 좀 탐정의 그 우리 고향에도 같이 탐정묘가 됐었거든. 탐정묘. 배웠어. 한번 제가 의뢰를 좀 맡겨보겠습니다. 진짜. 아 잠깐만 이거 만간 오겠는데? 있네 이거. 있어. 지금 빌드업 진짜 빌드업 야무졌다. 정답 공거 뭐. 중이다. 아니 말이 돼? 원룸이야 원룸. 방송방 따르고 원룸이야. 와, 안 되겠는데요? 아 부족해서 할 수는 있지. 안 되겠다. 이따가 오자마자 언니들 오자마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아 지금 약간 설난 것 같은데? 뭐야? 지금 각 잡는 거야? 입이나 닦아. 아, 알았다. 여기에 방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묻히고 있어 얘는. 많이 묻었다? 봐봐 니가 진짜. 장관 전해야겠다. 오. 턱에 좀 묻었네. 방울 방울. 아니 근데 나도 투룸인데 언니들이 오자마자 집이 좁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되게 이쁜 거 같던데? 아니 집이 좁은 거에 비해 막 볼 게 많았다면서 무슨 깔 게 많았다면서. 여기 짐이 많은가 보다 그지? A가 아 첫 터치야. 그래서 아 나 그것도 봤어. 그래서 로망 좀 가오가 많아. 가오 봤어. 뭐 석고 방향제라던가 막 이런 가오가 좀 많아. 봤어. 히비크로스 뭐 차. 근데 언니 이사해야겠다. 왜? 두 명이서 지내긴 좁아. 우리? 맞긴 해. 대표님 어디 가세요? 뭔 상관이야? 네?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어이 깜짝. 와 근데 진짜 많다. 와 숨이 미쳤다. 여기 있어도 돼요? 야 무슨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씨. 마 우리
왜 어제 너랑 쫑아디랑 좋은 시간 보냈는데 들어와서 풍선 쏘면서 왜? 아니 대표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시길래 저도 대표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네가 나 좋아해? 네. 진짜로 좋아해? 자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진짜로 좋아해? 배방구 봤어? 네. 개웃기더라. 아 저 거기서 공개할 줄 몰랐는데. 어 근데 오늘 왜? 룩이 좀 톤앤톤이시네요 아주. 어 멋스러 보여. 어 어제 데이트하고 오셔서 그런 건가? 봐봐요 이 브라운부터 이렇게 슈. 대표님 완전 가을 남자. 나무 뭐예요? 나무 너무 웃기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나 이거 보는데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네 형들. 와 그리고 오늘의 조 추첨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 뭔가 근데 기분 좋기도 하다 형들.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 2년 동안. 우리 기억나? 청담 긁고 코딱지굴에서 흥국이랑 채희 누나랑 시작했을 때 애들 다 나가고 기억나지 그때? 그런 거 다 우리 함께 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와 이렇게 28명이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 퀸. 안녕하세요. 응. 안녕.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멋진 장비들도 살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장비 또 구입 들어갔거든요 추가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2025년도 진짜 더 잘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쿤캐스트 장비들. 뒤에 파티션은 이제 하나 더 살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난 근데 이거 파티션 좋은데. 아 근데 뭔가 진짜 뿌듯하다 형들. 왔어? 너 오늘 온 거 아니잖아. 네? 너 아까 방송하더만. 아, 저 몇 시간 전에 이미 출근했어.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화장 다시 하고 왔는데. 집에 갔다 왔어? 네. 알았어. 여전히 깡패같이 입었구만. 동성로 깡패처럼 입었네. 아 동성로 깡패라뇨. 어? 멋있다. 언니 왜 이렇게 가? 알자. 아이아이. 어머 완전 생활력의 달인. 뭐해? 언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 음수를 와 이렇게 생활력의 달인이에요 완전. 대표님 어제 많이 도우셨어요? 도우 이렇게 라면만 먹네. 애들 근데 다 라면 먹네. 라면 맛있어요. 겁나 맛있다. 맛있어? 그거 뭐야 김치야? 네 합조김치. 우리가 담근 거지? 네. 근데 그거 점점 맛있어진다니까 이제. 아 그리고 돈바니가 여러분들 이거 소파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폐기물 처리해서 월요일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무료나 놈 하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소파 베드. 이거예요? 돈바니 줄라 그랬는데 돈바니 안 쓴다 그래서 이거. 이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어머. 안녕하세요. 발 한 짝 내려와봐. 네? 발 한 짝 내려와봐라고. 아 이건 패션이에요. 키 때문에가 아니고. 발 한 쪽 내려와봐. 패션이라고. 아니 이거 어그부츠 아니야? 맞아요. 어그예요. 아니 어그부츠가 무슨. 패션이라고요. 벽돌이. 키 큰 애들도 이만한 거 신고 다니네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뭐야? 얼굴에 뭐야? 네? 아니, 뭐야? 아빠 붙어봤어요. 왜 신입들 뒤에 와서 쫄려? 에이. 어, 네. 어? 오늘 어? 월간글썹 아닌데라는 거야? 어? 월매글사는 31일 나라는 거잖아. 아니 그냥 나비의 의미가 뭐야? 어 그냥 알겠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겠다.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냐? 한번. 야 아니, 뭐냐? 이거는 진짜 뭐냐? 왜? 아니 이쁘긴 하다. 아니 예쁜데. 월매글사 달려고 샀는데 못해서 한번 해봤어. 기분 있는 거야? 집에서는 조금 할 필요가 없어서.
야, 네 단톡에 그거 뭔데? 뭐 늑대 그거 뭔데? 그거 말하면 안 되나? 네? 말해도 되나? 뭐? 뭐요? 말해놓고 말하면 안 되냐고 하면 뭐 물어봤잖아. 늑대 뭔데? 아, 말해. 늑대 완민요? 아, 근데 너 존나 장군이더라. 말하지 마세요. 왜요? 말하지 마. 아, 전 넌 존나. 아, 저는 어? 아유, 아니에요. 아유, 의외의 모습을 봤어. 아, 그래요? 어. 아, 네. 왜? 나 비밀 없어. 안 돼. 방송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거는 대표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대나무 숲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숲이야 숲 나는 나무 숲 깨달았다 방금 배웠다 깨달았어? 야 앉아서 해라 앉아서 해 거울이 여기 있어서 앉아서 아니 거울이 있다 이거 왔어 반돈 이럴 줄 알았다. 돈바 다홍이는 너는 항상 여기서 하더라. 열심히 화장 아직 다 못해가지고 하고 있어. 그만 찍을까? 아니요. 한쪽 눈썹만 다 하면 끝이에요. 빨리 하고 나갈게요. 아니야. 천천히. 아니 거울 사놨더만 일부러 하라고. 야 우리 신입들도 야 란란이 이거 인형뽑기 한 번도 안 해봤지? 안 해봤어요. 현금 들어있는 거 안 해봤어. 맞아. 이거 한번 현금 해줘야 돼. 이거 다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5만원씩 묶어가지고 넣어놓은거고 어. 좋다 겁나 재밌지 재밌겠다 방송 키고 뽑기 하실거예요 다시? 돈 없는데 네? 돈 없는데 그럼 내년에 란란이 돈으로 해주면 안돼? 네? 어? 아 고객님 어? 야 고객님 사온 꿀 아 이제 주는거야? 아직도 안 했는데 내가 방송에서 주라고 그랬잖아 까먹었어 생색내게 이거는 어. 자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약간 타밍할 수 있는 티. 오, 필 굿. 어, 잠 잘 네. 오는 거? 네, 좋다. 이거랑 타서 응. 드셔도 돼요. 어, 이거 좋지. 이게 여러분들 대박이야. 마누카 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천연 뉴질랜드 호주에서만 나오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래요. 아, 가져가세요. 잘 먹을게. 어. 마시고. 야, 남자 직원들한테 얘기해줘. 네. 어. 금방 오빠 이거 대표님 챙겨드려, 집 갈 때. 네. 야, 너 왜 소파 안 가져가냐고. 필요 없냐고 둘 데 없어? 나 폐기물 신청했어 너 왜 또 라면 먹냐? 근데 라면도 되게 너랑 어울리는 거 먹네 단백질 삼겹 이게 뭐야 가슴살 김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13g 몰라 맛없겠다 단백질 진짜 많아 단계만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데워야 돼 차 스킨 옷 좀 그래 많이 벗어라 왜 왔어 로링이? 아 저요 여기 뭐 죽은 것 같아가지고요 어 우리 오늘 최근에 뭐 전체 모임이야 아 진짜요? 어 아, 안녕히 계세요 어 빵동아리랑 뭐 합방이죠? 아, 아니 너 누군데? 아 대표님 아 왜 왔는데? 신입 사원 로링입니다 어디 어디 신입? 최근에 신입 네가? 예 누가 받았어 널? 대표님이요 에이 널 안 어울려 최근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어제 마음대로 조각상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너 먼저 도망갔잖아 어제 아 제가 언제 먼저 도망갔어요 아 담배 냄새 와 대표님도 담배 피시잖아요 나도 피지만 꺼져 와 나도 피지만 담배 냄새 와 서초에 간 전체 모임은 졸라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 그쵸, 여러분들? 어, 누구지? 뛰지 마라. 넘어진다. 어? 대표님이에요? 나 여기 있어. 어? 대표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야. 안녕하세요. 굽 조심해. 넘어진다. 네. 담비 하이. 솔라 하이. 하이 어제 서운했어? 네 나중에 밤 완전 서운했대 아 대표님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대표님 눈 보고 이렇게 저 진짜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이렇게 두 번 물어봤어요 저 그랬는데 집에 가라 그랬놓고 밤... 니네 기다릴까 그랬지 아 기다리려고 그랬어 안 기다릴까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별풍선 받았어 못 받았어? 저 받았어요 근데 왜 말이 많지? 전 못 받았어요 그럼 넌 말 많이 해 진짜 대표님 아 조만... 치사해요 뭐가 치사해? 들어와 들어와 춥다 네 일찍 왔네 네.
잘했어. 이건 다를까요? 아니야 아니야 좋았다. 오늘은 입사순으로 앉을 겁니다. 응? 그 입사순서 알려줘. 애들 들어올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1번부터 28번까지 해서 알려주세요. 애들 물어보는 애들 있을 거거든. 자기 몇 번이냐고. 본인은 당연히 그거지. 다시 들어온 날부터 해야지 여러분들. 그럼 뭐 현준이도 뭐 그러면 남자 1번인데. 채연이도 다시 들어온 때부터 해야지. 네? 채연이? 아 근데 채연이는 애매하다. 채연이는 그냥 해라. 그 일기 그거 있으니까. 그 대기하면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 그래 대기하면 순서대로. 대기하면 입사 순서대로 해놔. 왜? 아니 가슴이. 어? 가슴이요? 왜? 야, 아, 야 오늘도 뭔데 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언니가. 뭐 하는 거야 나? 아니 가슴이 너무. 너 뭐 가슴 만지고 있었냐? 네. 여자들끼리 가슴 자주 만지더라. 맞아. 근데 이상하지 않나? 남자들끼리 고추 만든다고 생각하면 진짜 쳐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왜 여자들끼리 가슴을 만지지? 그게 다른 건가? 기분 좋잖아요 말랑한 거 만지면. 남자도 말랑한 거. 심지어 말랑만 하진 않아요. 말랑한 건 한순간이잖아요. 네. 한순간이야? 바로 그냥 한순간이라고? 아이지비와이 해가지고 팀 색깔 정해. 아니 로링아 넌 체간에도 아닌데 왜 여기서 서성 있는데? 아니 저 체간에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네가? 저 신입이잖아요 체간에. 누가 뽑았어? 올해 최고의 아웃풋이 나간 거야. 올해 최고의 아웃풋이 나간 거죠? 대표님 어제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나 4시까지여서 들어갔어. 와 4시까지? 아 저도 4시. 차가 안 잡혀가지고 종아리가 태워졌어. 아 진짜요? 어. 이거 아니야? 역시 신입들은 이름을 딱 쓰고 먹고 있구만. 아주 좋아. 어 미안. 여기도 이름 써야 되나요? 아니야 그럼 먹어. 그거 까줘. 정아 이거 좀 까줘. 어 네. 추우면 네. 히터 틀어달라 하지. 춥니? 네. 이르기 추워요. 네. 그래? 더워질 거야. 근데 히터가 여러분들 피부에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전 차에서도 히터 안 틀어요. 아, 피부 푸석푸석해지고. 넌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구나. 야, 양난난, 일로 와. 이 새끼 오늘 신입들도 일로 와. 네? 너 치마 뭐야? 왜요? 오늘 뭐 신입들 귀 죽이려고. 야, 언니! 야, 신입들 어떻게 방송하라고 너 그렇게 노출을 해? 와, 야, 요즘 신입들 귀 작정을 하고 왔네 아주 그냥. 열혈 안 뺏기려고 아주 그냥. 어? 광대에 나비도 붙이고 그냥. 와 이거 스타 안 하더니 완전히 뭐 역시 오늘 월말결산인 줄 알았나? 어허 하기스를 입고 왔네. 아니 이거 안 되게 풀다는 뭐더라. 나 혼자 월말결산 오늘 아니야. 아니 근데 똑같이 라면 먹는데 안 불쌍하거든? 니는 와 불쌍하네. 어? 아니 이게 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니 와 불쌍하네. 그냥 불쌍하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아니 똑같은 라면인데 뭐. 네? 어 이거 불쌍하네. 아직 안 익었어. 안 익었어. 기다려가지고 이제 물렀어. 이제 물렀다고 뭔데 한 입만이야? 네. 와 최악이다. 한 입만 빌런이다. 와 한 입만 아 한 입만 빌런이다. 지가 아닌데 왜 뛰노? 아 추워 추워. 와 한 입만 빌런이다. 말로 만졌던 최악이다 최악. 한 입만이 아니고 엄마라 침 뱉으면 되는데 침 뱉으면 되는데 와
담님만 빌런이다. 아니 좀 들린 건데. 어? 침 뱉으면 되는데. 들렸다고. 아니 육개 담고. 그거 먹어. 어? 있어. 아 그래? 어. 나비 오빠네. 진양아 어제 먼저 갔어. 같이 밥 먹지. 아 진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뭐야 학교야 뭐야? 왜 폭력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조만간 한 번 더 부를게. 어 미안. 우리 그렇게 될지 몰랐어 어제. 야 오늘 뭐냐 토시? 얘는 이런 거 많더라. 토시 뭐냐? 고양이 귀엽죠? 혜빈이 이거 뒤에 모자. 꾸러미다. 꾸러미. 언니. 어? 아, 돈이 없어. 그냥 호텔했어요. 아니 너 누가 봐도 억돈이야. 저 진짜 돈이 없어. 빌려줬어요. 아 맞아? 네. 아 아싸. 아니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했어. 내가 돈 없어 이러니까. 녹음기 실패 이지랄. 아이 뭐? 와 개극혐이다 진짜. 와 진짜 최악. 아, 다 먹어. 와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와 최악이다. 다시 와 늑대 형님. 아 무조건이죠. 아이 무조건이죠 형님. 늑대 형님. 지각이. 와 진짜 최악이다. 올해 최악이 여자 극혐 진짜 최악. 왜 저래? 야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존나 이쁘다. 안녕하세요. 어제 신입들 온다고 아직 그냥 아, 원래 알죠. 작정을 하고 왔구나 오늘. 아, 그랬나? 어? 야 무슨 씨 너 여진족 같다 대가리. 여자한테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살 좀 빠졌노? 좀 빠졌어요. 너 겨울 때는 안 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 저는 약간 찌고 빠지는 게 아예 변화가 없어요. 목걸이 했네? 네. 와, 씨, 존나 멋있다. 오, 멋있다. 역시 성채연이 아니 멋있네. 오늘 또 오늘 대표님도 진짜 멋있으신데요? 제 로링이한테 왜? 아 있네. 아 있네. 삼변 왜 오셨냐고 물어봐. 네? 왜 오셨냐고 물어봐 로링이한테. 저요? 어떻게 왔냐고요? 네. 예? 뭐 어떻게 왔냐고요? 제가 돼요? 네. 왜 여기 있으신 거예요? 아 대표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러는데. 누구 나? 대표님이 부르셨잖아요. 네 대표 빵운이 아니야? 아 진짜. 나? 아 진짜. 알았어. 최근에 들어왔구나. 아직 다 오지도 않았어. 야 하현진. 네? 진심으로 돈 빌려달라는 거야? 얼마? 됐어요. 대표님 돈 있는데 일부러 없다고 했어. 아 진짜 없어. 400 미주 400 빌려줬잖아. 저 100만 원이면 됐어요. 그냥 저 목요일부터 부자 돼요. 에이 100만 원인데 무슨 씨. 근데 안 빌려줬잖아요. 100만 없어 원. 진짜 없어. 비트코인에 다 박았어. 돈 없어. 저도 빌려주세요. 너 원래 패션이 이렇구나. 네. 너 배. 너 이거 뭐? 바다 뱀이. 바다 뱀이 빨개요. 그 산호. 피난 뱀. 핑마더라고. 너만의 색깔 있구나. 여자애들 이거 다 많이 신나 이거 어그. 어그. 이거 맞아. 이거 냄새 더럽게 많이 나죠 이거. 아니 안 나요. 맡아보세요. 니 지랄하네. 진짜 안 나요. 꺼져. 아니 꺼져 또라이냐. 진짜 한번 맡아줘 진짜로. 이 로링이 맡아. 로링아 연진이 언니 이거 엉덩이 아 엉덩이래 이거. 아 진짜 좋은 냄새. 어 그. 야 진짜 좋은 냄새나. 근데 맡아볼래. 그래 제주 오빠 키가 좋아. 아 진짜 맡기 전부터 약간 싸운데요. 어 진짜 좋은 냄새 난다 정말.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라시니. 근데 뭐 좋은 냄새 난다 그래도 뭔가 신발 냄새는 뭔가 찝찝하다. 나도 맡아볼게. 이거 봐요. 봄 좀 봐요. 아까 내가 이거 신었나? 송채연 전문이야. 나 한번 맡아볼게. 아니 이거 맡아보고 이거. 아 왜 싫어? 아니 너 거 맡아보고 싶어. 아니 이렇게 안 된다니까. 채연이 줄 섰어. 발충이라. 진짜 안 나와. 맡아봐. 채연이가 좋아하는 냄새 있다고. 너 김숙이 맞지 말고 이거 맡아봐. 안 나지? 어? 안 나. 말했잖아요. 대표님. 아 별로네. 네가 좋아하는 냄새가 정확히 뭔데? 불합격. 약간 콩콩한 냄새. 약간 땀 살짝 있는 거? 응 살짝. 아니 냄새 안 난다. 개 특이하네. 진짜 특이하다. 응? 근데 저기에 놓을 공간이 없으면 옷은 어디다 줄까요? 버려. 저기 있다 더 저기. 저기 소파? 저기 소파 뒤에도. 진짜요? 응. 저기 소파 뒤에. 소파? 에메랄드 소파. 만났대. 아, 민가 일로 와. 빨리 와. 어 뭐야 너 잠깐. 와 둘이 붙어 있어. 언니. 아 뭐야 옷 또 왜 맞췄냐고 옷을. 뭐야 전두기가 좋아하고 있어. 단신 연합 있냐 니네 뭐. 진짜. 아니 뭐지. 단신 연합. 다리가 추워가지고. 단신 연합 일로 와. 희가 살발하다. 와 세타 좋다. 잠깐만 옷 하나.
와. 근데 얘가 커. 얘가 커. 제가 제일 크네. 내가 키트를 오라 했지. 와. 빨리 벗어, 빨리 벗어야 되는데. 빨리 벗어. 아니, 근데 언니 이거 뭐야? 있으시네. 빨리 벗어. 여기가 추워가지고 붙이고 있었어. 그걸 안에다가 붙여야지. 아니, 신입이 싸가지 없게 1cm가 더 크다니까요. 벗으라니까. 아니, 근데 다들 우리는 있으신데. 우리는 선배니까. 그래. 근데 벗어도 제가 클 것 같은데. 벗어? 아니야. 야, 벗어. 너무 귀엽다. 야, 벗, 야, 로린이가 키 크네. 야, 벗어도 키 크네. 귀엽다, 귀여워. 네? 뭐라고? 너 승아야, 너 지금 키 크다고 지금. 나 입술. 미친 새끼. 진짜 권은솔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 다시 끓였어요. 침을 뱉어버려. 아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입안에 라면 머금고 웃으면서 계속 쳐다봐요. 침 뱉으면서. 아니, 먹으니까 왜 안 먹냐고! 최악이다. 아니, 나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먹어. 아니, 나 한 입만 먹는 줄 알았어. 일로 와. 어제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예? 어제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먹을게. 어? 예? 구라쳐? 나 빵훈이한테 들었는데. 아, 예? 잘했어. 예, 예. 빵훈이랑 저기 그 애들이랑. 조금. 잘했어. 저 새끼 뭐니? 저 새끼 뭐야? 미친 새끼. 너 얼굴 뭐야? 얼굴 뭐야? 아니,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부어요, 눈이. 아, 미친 새끼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 예? 모르겠어요. 자고면 눈이 부어요. 어, 존나 부었네. 눈이 안 좋아요, 요즘 몸이. 밥 먹어, 밥. 예. 와, 사람 많은 거 봐. 카메라 들어간다. 네. 여기 없네. 애들 다 여기로 없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버글버글해. 아, 진짜 무슨 여기. 갈려. 네? 이 얼마나 가겠어. 아! 그냥 오늘을 즐겨. 아, 여러분들 알잖아. 솔직히 이제. 야! 오, 오, 안 자는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개웃기네. 대표님, 제가 풍선 언니이세요. 누구? 미주씨. 니 나한테 400 빌려서 온다왕한테 풍 써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미주를 만날 때마다 미주한테 미주야 근데 나한테 팬가에 뭔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했어요. 가스라이팅 받았어요. 보면 미주야 팬가에 뭔지 해줄 건데 그 또 만나면 미주야 근데 팬가에 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방송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했는데 천 개 쏘더라고. 천 개? 네. 야 다홍아 너 진짜 너무했다. 아, 영, 야 영세한 친구인데 무슨 미배. 아 그래도 제가 광재 우리는 각 강 미맨 일해줘가지고 전 그걸로 만족해요. 미주 언니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 잘했어. 아 채무 입김 하는 거 보세요. 신입들이 다 와서 인사해요. 야 미안하다. 인사 한 번에. 예전에 스카우트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팬가입으로 오셨더라고요. 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스카우트로 왔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서도 다시 팬가입을. 그리고 짱아님한테 카톡하니까 저한테 두돈반님 아니세요? 두돈반님 아니세요? 아, 꺼져! 아, 니가 끓여보고! 아, 왜 이래! 배고파! 도와줘요, 미생물맨! 아! 밥도 있다. 밥은 언제 먹을 거야? 아, 가실게, 가실게. 말아보자. 사실 시간이 있었어? 길거리에서 탄수건빵이 감았잖아요. 아까 있었냐고, 시간이. 밥 먹고 있나요, 백미사 씨? 웃겠죠? 웃어요. 떡볶이 시켰어. 참, 새끼들은. 자, 아직 먹으러 오네. 밥을 안 먹어. 아니, 먹으러 와. 아직 그냥 보면 잔치요? 아직 추석 명절이요? 아직 그냥. 야, 진짜. 진짜 명절 같아. 야. 같이 먹으려고. 먹어, 먹어. 어. 오랜만에 보는 사람. 잘했어, 잘했어. 드실래요? 황이, 일로 안 와? 인사 안 해? 또 쉬었어? 어제 방송 몇 시 했어? 몇 시간 했어? 뭐 왜 그래? 어? 너 내가 싫었지? 너 진짜 방송하다 죽고 싶어? 너 진짜 자꾸 그럴 거야? 너 좀. 야, 대상 준대. 아니, 대상이 아니고. 상 준대. 상 확정됐잖아. 내 돈부터 빠지신다. 아 이러지 마. 어? 잘했어, 우리 잘했어. 실수가. 목이셨어, 몸이셔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와. 의자 보라고 안에. 아, 방아 일로 와봐. 와, 이게 뭐야? 의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의자지. 아, 이게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어, 방이 몇 번인지 알려, 밖에서 알려줄 거야. 근데 너도 이제 그걸 걸 입사순으로 하면 너도 1년... 아, 이제부터 맨날 순서대로 앉는 거야? 아니, 아니야, 오늘만. 오늘 아... 날이 날인지라. 아, 대박이다. 이게 좀 무섭다, 근데. 그치,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징글징글하지. 약간 슈스케 이런 느낌인데, 지금? 국회래. 누구 의원 들어오세요? 양은지 의원! 양은지 개웃기네. 와. 상큼하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까 왜 저한테 농협 직원 같다고. 5,000개 안 줬지? 아니 주세요. 심지어 5,500개. 야, 네 여동생 순지랑 똑같이 생겼던데?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나 썸네일 보고 순지인 줄 알았어. 근데 앉아있는데 뭐야 순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네 번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다 다른 사람이. 똑같던데? 근데 제 동네 진짜 방송 재밌게 잘하거든요. 잘하더라. 연말 파티 때 이런 지인 부르기 할 때 꼭 부르려고요. 어, 좋다 좋다. 대표님 오늘 있잖아요. 혹시 다른 코로랑 대전 있나요? 오늘 왜? 여기 저 친구가 있길래요. 야, 오늘 다른 코로랑 오늘 최간에라니까. 그러니까요. 아, 왜 있어? 아, 나 아니라고요. 깜깜하리 이제. 어? 안녕하세요. 이분 그분 아닌가? 어, 이분은 왜? 오, 오, 우와. 봤어요. 네? 아, 노란색 게스트 의자인가 보다. 아, 다, 아, 그. 어, 그분, 아, 어, 이분, 그, 팡이. 아, 네, 머리에 들어왔거든요. 아, 맞네. 어, 이분은 트위치 아닌가? 그게 뭐죠? 어? 그게 뭐? 어? 이분은 그 부모님이 탈락. 이렇게 앉아있네. 병아리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좋다. 왜 이렇게 간신처럼 먹겠어? 어? 예? 왜 이렇게, 아, 너 요즘에 이렇게 F 올라오냐? 네? 이렇게 새벽에 형한테. 왜 그러냐? 어, 저, 그저께 존나 민망했지. 예. 형한테 장문 카톡 했는데 단톡이 올려서. 아, 대표님 공개적으로 내가,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다 제모한테 내가 제모 새벽에 대표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내가 딸이나 차라 내가 딸이나 차고 자라 그랬는데 예. 아, 뭐라 그랬지? 네, 예, 이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또 캡처해서 단톡에 보내줬어.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경악해서 존나 웃으면서 온다옹이 방송 키고 해주라 이러길래. 엄마 또라이인가 저거 약간.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예. 네, 방송 키고 시키면 할 거잖아 형이. 예? 형이 시키면 할 플랫폼을 바꿔서 그럼 갔다 올게요. 예. 닉네임 세탁해야지. 대표님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예. 밥 좀 먹어. 예예. 예. 대표님 여기 누구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얘들이 알아서 이렇게 앉아있어. 가운데 앉아있어. 선생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아, 그래서 니네 일부러 여기 앉아있는 거야? 네, 아이고. 아, 근데 다홍이는 퀸이잖아. 넌 왜 앉아 있어? 저 이게 이제 김이 아니에요. 좋아 좋아. 존나 잘 어울린다 뭔가. 아유 한 번만 주셔. 한 번만 주셔. 한 번만 주셔 뭐야? 한 번만 주셔. 아이고 허리야. 아 요즘 허리가 너무. 아 뭐야 빵돌이 형님 뭐 빵돌이 형님. 빵돌이 형님 몸 안 좋았다가 이번에 복귀하셨어. 빵돌아. 자 앉으세요. 쇼파 엑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터지면 나오세요. 민폴 예. 발치 투탈출하고 싶어. 쇼셸 감사합니다. 뭐 시켜? 야 이거 뭐야? 카레 떡볶이. 떡볶이 드세요. 하나. 아니 떡이 찍어드려요? 찔러드려요? 아니 이렇게 크고 굵은 떡은 처음 보네. 진짜 가래떡이네. 하나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떡은 안 좋아. 이거 뭐? 이거 유부. 이거 뭐야? 유부 초밥이야? 유부를. 네. 오, 신기하다. 맛있다. 웹질이야? 나도 웹질인데 이거 들어. 로링아 담배 한대 피자. 아, 대표?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 이건 뭐야? 와이어야 이거? 등짝을 왜? 안녕하세요. 야, 일로 와나? 일로, 일로 차, 차려. 대표님. 차려. 제 옷 따라갔죠? 내 옷이야. 차려. 네, 핑크 색깔 차려. 옷 차려. 차려. 인사. 안녕하세요. 어? 차려. 뭐야? 저 뭐야? 싸가지 없는 새끼 저렇게 되면 안 돼. 근데 키가 엄청 크시네. 저렇게 싸가지 없으면 알았어? 알겠습니다.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가위에. 가위 언니. 가위 언니. 임물전 씨. 임물전 씨. 임물전 씨. 아 이거 한번 이거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더 아니 언니 셔츠가 터질라고 해 살이 빠졌는데도 여기를 좀 쪼맸어요 혹시 몰라서 왜 여기를 쪼맸어요 이멀전 씨 진짜 이멀전 씨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제 한 그 역캠의 정성 로하 로하 아니 역행장소 뭐였는데 아니 영어 배고프 써먹어봐요 여기서 못해요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좀 어렵고 뭔데? 여기 그 지각이 방에 가면 약간 그게 나오거든요 화장품? 아니요 화장캠이 아니고 저기 가면 이렇게 뽕을 맞아요 갑자기 어 나는 섹시 역캠이다 어 뭐야 섹시 역캠이잖아 셋이 역캠 맞으시죠? 항상 셋이에 네, 네. 지금 3시 아니에요? 3시에 방송 키시는. 네, 이렇게. 3시 역캠. 3시! 3시 역캠! 3시마다 방송 키시는 우리. 아, 근데 진짜 다홍 언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다홍 언니 이제 팬분이 그 새로운 거에 눈을 뜨셨다고.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어제 지각이가요. 역캠의 방, 정석 그거 방 셀편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팬분 중 한 명이 그거를 조용히 보고 계셨나봐요. 그분이 방세를 해준다 해도 안 받는 분이셨어요. 뭐 힘드니까 쉬어라. 괜찮다, 맞아, 맞아. 이러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다홍아, 나 갖고 싶은 방세를 생겼어. 이러길래. 어, 설마? 근데 그 있잖아. 지각이 방 방송에서 매도 방셀이 엄청나더라. 매도에 눈을 뜨신 거예요. 와. 아, 나 매도 잘 못하는데 지각이한테 오늘 배워올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언니도 할 수 있어. 언니 글을 잘 쓰잖아. 아. 나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매도 방셀 언니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매도 도전. 방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판매 개시. 네. 도전! 대표님, 응? 대표님은 매도 방세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나 비트코인 매도. 비트코인 매도가 아니고요. 많이 파셔야겠다. 비트코인 매도. 아. 매도 방세. 오빠는 몇 끼를 먹는 거야? 아니 제가 사실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화장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돈방 오빠 집을 들러서 와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오빠 나 지금 서초 가는 길인데 태어나줄 어? 나 지금 오빠 집 근처에 이러니까 이제 오빠가 나 씻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았는데 출근 쉬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근처라고 나오래 뭐야 데려다 준대 뭐야 그래서 나온 거야? 어? 그래서 아니, 나왔어? 뭔 소리야 씻은 거야? 머리가 씻은 게 맞아? 씻었어 거짓말 씻었어 그러니까 탈색물이라서 잘 안 말라서 그래 씻은 거야? 씻었어 말 이게 트리트먼트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예쁘지? 빨리 풀 좀 다니고 아 여기 앞 예쁜 분들 와 근데 좋다 오 비주얼이 좋다 발만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우리 여기까지 아니 저 맨날 왜 이상한 목도리 하고 다니시냐고요 뭐 살 거예요 색깔별로 아니 제가 맨날 언니 그리핀도르 목도리 하고 다녀가지고 진짜 엄청 물어봐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목도리만 맨날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그거 심지어 오디션 때 입고 온 거 가지고 아 의상 아쉬운데 서운한데 아 진짜로 춤선도 안 보이고 의상 선택 아쉬운데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아, 나 봤는데 난 만족했는데 얼마나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 방송에서 또 그걸 또 메고 있었어 또. 어제도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핀도르 언제 졸업하냐고. 심지어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겜방에서 또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 풀으면은 팬가입 해준다니까 바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 이게 뭔데요? 원래 글썬데도 이거 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신 거예요? 어. 10개 팬클럽 가입, 10개 하셨나요? 한 개. 와. 100원으로 팬클럽 가입했어요, 그래서. 진짜 팬클럽. 역시. 그렇죠.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낙수도 또 드리고 신입들한테 다른 분들도 제가 또 팬가에 갈 거니까요. 다들 겜방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어 우리 성골 지한 얀얀 찍으러 갈까요? 어 뭐야 얀얀 오늘 좀 분위기가 어 분위기가 다른데? 아니 하나 그란데가 아니고 머리를 안 감았어요. 아 왠지 좀 광이 나긴 한다. 머리를 안 감아서 못 갔습니다. 어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성숙한 분위기가 나는데? 진짜? 어. 왜냐면 나 내년에 이제 20대 중반 중후반이잖아. 지한아 너 몇 살이지? 25살. 괜찮아 언니. 근데 언니가 어려 보이잖아. 30 아니에요. 아직 30 아니라고요. 20 몇이 남았어요. 아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졌다. 31 아니야? 아니라고. 나 지금 29살이라고. 그 만으로잖아. 아니야. 저 법정 나이로 29살이야. 진짜? 그 윤석열 나이로? 아, 맞아. 아. 그 나이로. 언니 2년생 아니야? 뭐라고? 그래. 고우가 어떻게 29살이야? 나 90인데 25인데. 안녕하세요. 지현아 오늘 예쁘다. 근데 봐봐. 예쁘지? 어. 그래 예쁘다, 예쁘다니까. 어 이러고 있네. 아, 근데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아니 그걸 뭐 세상스럽게 지한이 지한이 한 10cm 신었나? 이게 아, 없네. 이게 한 15cm니까. 그렇지 15cm지. 그치. 와 언니는 어. 예 신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높은 거 신었네 오늘. 왜 무리했어? 가려도 있는데. 언니 키 좀 자라고 있는 중이긴 해. 그래? 근데 뭔가 언니 살 빠진 애가 좀 키 커 보여. 진짜? 어 뭐야 커졌어. 뭐야? 어 아닌가 아닌가 아니 아니 서버 오류가 떴는데요. 어. 어때요? 오늘 새 옷을 입어봤어요. RGBY라서. 새 옷이야? 네. 새 옷 사자마자 망가졌는데?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일부러 불안해, 가린 거지. 불안해가지고. 어. 맞아 이렇게 가려. 이게 옷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 이머전시라. 이머전시에 살짝 가려놨어요. 아 제 가슴은 왜 미쳐요. 저도 이머전시예요.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이머전시예요. 좀 위험하긴 하다 그래. 기레민 보고 싶다고 풍 쏘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녀도 인사했나? 미녀? 어딨어? 아 여기구나. 와우 이쁘다. 그래? 어 이 어깨 여기 뭐야? 이거 블러덤 하고 왔네. 웹 넘기나요? 넹. 방송 되게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신호 떨어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물주 형님. 기레민. 없어요. 옷 갈아입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찍고 있어요. 이런 표 아직 없죠? 대기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왜 하곡동으로 안 갔지? 대기 걸게요. 어? 안 걸리는데? 잠시만요. 아니 이거 안 걸려요. 잠시만요. 냉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